간간이 보이는 손바닥만한 창문에서 볕이 들어온다. 나의 동무는 이런 볕도 보지 못한 채 먹방에 갇혀 있는 듯하다. 1평도 안 되는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이곳에 오고 며칠이 지났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음 지하실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인상 특징표를 작성할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때 심한 고문을 당해서 그런지 오른쪽 팔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제대로 된 끼니를 먹은 지도 오래되었다.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듯하다. 매번 압박되는 간수들의 감시에 이젠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벽을 치며 신호를 주고받은 지 일주일이 넘었다. 내 옆에 누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감옥 밖의 상황이 심각해지는 건 확실하다. 나의 가족들은 지금쯤 무사할까? 걱정이 깊어만 간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던 하루였다. 감방 안에는 너무나 많은 수감자들이 있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언제쯤 두 다리를 펴고 잠을 잘수 있을까? 운동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간수들의 감시는 항상 지속된다. 부채꼴 모양의 격벽장을 보다 보면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 나라에서 나의 자유를 찾을 날은 언젠가 꼭올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 독립 만세. 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쟁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해준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겪었던 고된 날들과 그때마다 느꼈던 감정을 일기 형식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목소리로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외침을 영상으로 작게나마 풀어내고 싶었습니다.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곳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본에 의해 고문을 당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떠나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강도 높은 감시와 압박을 받으며 좋지 않은 위생 상태 때문에 순국하신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선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 분들을 오늘 하루 동안 가슴속에서 되새기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건 어떨까요?